안녕하세요, 완빅입니다. 냥코 대전장 돌아왔습니다. 지금 살짝 두려운데요. 네황제 궁전. 이 전체 스테이지가 별이 9개였거든요. 이 전 스테이지보다 별이 높은 스테이지인데 여지껏 다 쉬웠어요. 이 스테이지인 건 과연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일단 보스 토너먼트 스테이지 같죠? 생긴 거는.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두렵습니다. 가보죠. 짧은 거 보니까 보스 토너먼트 스테이지야. 초신 마려운. 잠깐, 이게 보스라고? 너 언제부터 보스 됐냐? 아, 뭐 보스 됐을 수도 있죠. 근데 왠지 더 안 나올 것 같죠? 배를 마음 놓고 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돈 많이 주는 판이 어렵기가 좀 힘든데. 보너스 믿어보겠어. 별이 9개라며. 별로 믿었지가 않은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봅시다. 보너스가 게임에 열정이 있어요. 몇 년 지났다고 오래된 게임이니까 새 IP나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회사가 아니야. 아니면 IP 우려가지고 딴 거 만들자 이런 회사가 아니라고. 냥코 대전쟁을 아주 미친듯이 밀고 있는 1IP 훌륭한 회사입니다. 7년차죠 이게 게임이 아닌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인터페이스 업데이트를 한다 이런 거는 아직도 게임을 길게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옛날 게임과 요즘 게임 해보면은 게임의 코어는 똑같은데 편의성만 더 증대한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 만들어도 되나? 잠깐, 이거 내 왜 메탈 아니야? 이거 마지막에 메탈이 하나 통수 칠 것 같은데? 어차피 깰 확률은 낮으니까 명예로운 죽음 당하는 거죠. 메탈 대한 캐릭터가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일단 얘 죽여도 돈을 좀 주겠지. 흑탄양이 나가서, 흑탄양이래, 달탄양이 나가서 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에 죽을 것인지. 한 방에 죽진 않네. 일단 내 황제 중에 얘는 아닌, 얘는 황제가 아닌 것 같고요. 네가 뭔데 황제야? 그 다음에는 어느모르보나 달탄양 업그레이드 버전 흑탄양. 속성대항 딜 별로 필요 없죠. 그냥 딜이 세기 때문에. 달탄양이 안 죽었는데 흑탄양이 죽겠어? 공업도 안 됐네? 허허, 내 황제 상태 안 좋고요. 첫 번째 황제는 황제가 자리를 비운 틈에 튀어나온 하인이었고, 일단 맷집은 엄청나네. 때려 죽이려면은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아요. 죽나? 안 죽지. 이거 다음에 맞으면 죽을 듯? 공업이 됐으니까 두 배로 팔고 있다. 자, 달탄양이 한 딜과 흑탄양이 한 딜을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서 그냥 캐릭터의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래 살아남아가지고 더 때렸는데 별로 약하지도 않아. 말이 되냐고. 달탄양, 흑탄양 사거리를 좀 줄여야 돼. 달탄양처럼 조금 더 길거든요. 그리고 선딜도 조금 더 짧아. 교묘하게 그 차이가 스펙 차 이외에도 크게 나요. 뭔가 함정이 있다. 아,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중간중간에 대포 한 방씩 쏴주죠. 달탄양이 가실 때가 됐지. 먼저 죽였고, 훌륭하다. 역시 보스 토너먼트 스테이지. 보스 토너먼트 스테이지인지 말이죠. 제가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고기가 있어요, 말이지. 고기가 없다고? 어우, 강모가 활약한다.
강무도 가실 것 같죠 이제? 아이고 사이를 못 빠지고 들어가네. 대포가 이게 아니라 천둥포였으면. 그래도 흑탄향이 느려지지 않으니까 맞으면서 좀 패는데요? 역시 믿을 건 흑탄향뿐이었나? 다음 강무까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베일이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진 않은데? 느낌상? 흑탄향 아직 공업 안 됐죠? 안 보여. 아직 공업 안 됐으면은 아 공업 됐네. 공업이 왜 이렇게 뒤에 있어? 공업 표시가? 원래 발 뒤에 공업 표시가 생기던가? 아 원래 그렇구나. 앞에 생기는 걸로 착각을 잠깐 착각이 있었고요. 저주 걸리면은 얘 못 때리죠. 달탄향은 의미가 없네. 달탄향도 좀 무시를 당하는 추세죠. 하지만 뭐 범용적으로 쓰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웬만한 판에 다 어느 정도 딜을 하고 죽습니다. 아 이거 강무 꺼낼 돈이 없네. 달탄향이 공격을 한 것 같지만 매우 약할 것이다. 저주에 걸렸을 테니까 보나마나. 성이 터져가지고 여기 모든 걸 걸었다. 달탄향 디스를 하는 와중에 달탄향이 활약하고요. 아 이게 모든 걸 걸었는데 흑탄향 꺼낼 걸 그랬네? 아니야 잘 꺼냈구만. 역시 형이야. 이거는 또 웬 호구냐. 무슨 호구가 하나 나왔고요. 아니 내 황제의 궁전이라며. 내 호구의 궁전 뭐야 이거. 내 호구의 궁전이었다. 여기 EV가 활약하기 아주 좋군요. 열파도 나오고. 아 뜨거. 아 뜨거. 얘는 열파를 좀 잘 터뜨리는데? 역시 황제인가? 이거 배율 조정 열파 확률 조정받고 나온 사기 캐릭터인가 혹시? 열파 이렇게 잘 터지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우와 열파 이렇게 잘 터진다고? 이거 뭐 패치됐나요? 얘 완전 호구였는데? 열파 이렇게 잘 터진다고요? 자 초대물로 좀 맞아봐라. 열파 미쳤네? 원래 열파 이렇게 잘 터지지 않거든요? 이거 뭔가 패치됐구만?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 신캐릭터인데. 자 사기를 치고요 보너스가. 마지막 황제는 누구였냐? 뭐야 이건. 뭐지? 좀 이상한 걸 봤고요. 저거는 대포로 터트려야 되는 거겠지? 아이고야 이걸 바꾸면 어떡하니. 이 덱은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넌 크리로 바뀌고. 뭐 이상한 걸 봤죠? 자 순서대로 잘 덱을 짜봅시다. 순서가 기억이 안 나. 얘는 없어도 되는 애고 나머지 둘만 생각합시다. 천사니까 라면 혼자 유벤스. 지가 아무리 열파를 터트려도 유벤스를 뚫진 못할 것이요. 좀 그런데? 유벤스 혼자 이런 애들이 쓰고 싶긴 한데 좀 그런데? 그런 게 있어. 이게 제일 어려운 판이라며. 미친 듯이 어려운 판이라며. 유벤스 어디였어? 못 찾겠으니까 천사 맷집으로 찾아봅시다. 킹공수 필요하지 않을까요? 검은정 맷집? 혹시 그... 미쳤을 수 있잖아. 블랙베어가 이 세상 블랙베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고요. 꼭 써보고 싶은 애니까 써주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나온... 그거 신경 써줘야 되나? 신경 써주죠. 신경 써줍시다. 야 신경 많이 써줬다.
이 정도면 신경 써준 거 아이가? 그리고 고대종. 고대종 맷집이 있던가 내가? 있죠. 미대 고양이. 없는 게 없네. 천사분들은 일단 위층에서 대기. 이게 숫자 제한이 걸린 것 같으니까 매주도 효과적일 것 같고요. 천사 대왕은 위층에서 대기해 주시고, 너네는 양콤 보니까 뒤로 빠져 주시고, 그리고 어디서 고대죠? 우리르가 더 쉽게 잡을 수 있겠죠? 더 쉽게 잡을 순 있는데, 꼭 필요한가? 고양이 가면신 드론, 예스까? 별로 쓰레가 너무 많은데? 사실 일이죠. 고대종 초뎀 하고 싶잖아. 열판 무효까지 했는데? 여러모로 볼때 일이다. 막을 수 있겠죠, 충분히? 별로 안 세던데, 아까 보니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게 상당히 안 좋긴 하지만, 뭐, 위에는 천사니까. 그리고 대포가 왜 천사포야? 여차하면 멈춰주시고요. 갑시다. 아, 이게 뭔가 이상한데? 별이 9개라며. 신경 많이 써줬다. 이것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자인가? 그럴 수 있죠. 그럼 인정. 아니었고요. 그런 능력자 아니었는데? 뭐지? 두 방엔 죽인다? 훌륭하네. 한방 맞으면 하나씩 꺼내면 되겠구나, 그럼. 한방 맞으면 하나씩. 근데 계속 꺼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로 얘패 죽여야 되잖아. 일단 배를 다 째고 나면 그때 생각합시다. 딱히 얘를 누가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은 못하고 왔거든요. 킹공수로 자강도 쳐놨까? 누가 더 센가? 라면의 길 같은 거 보내도 되겠다. 딜 있으니까. 그냥 이거 계속 꾸준히 보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이러다 성 두들기는 거 아니야? 아, 성 두들겨도 뭐 나오겠어요? 이게 출격 제한 걸린 판인데? 출격 제한이란 믿음을 가지고 가자. 자, 얘네가 DPS도 꽤 있죠. 히트팩 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너무 많이 꺼낼 필요가 없는데 지금 봤더니 돈이 없는데? 너무 빨리 죽이다 보니까? 죽임을 돈을 주긴 하겠지만. 고대종 맷집이니까 귀여운 고양이가 모든 걸다 해결하겠죠? 그리고 이리가 맞고 물러나고 맞고 물러나고 열심히 해주겠지? 느려져서 못하나? 뭐안 되면 킹공수로 패고요. 어우, 되게 약하네. 그래서 되겠어? 고대 고양이 하나 못 들어올 것 같은데요? 자, 이디야, 가자. 느려져가지고 대신 맞아줄 친구가 없네. 아, 왜 친구가 없니? 본인도 느려졌고. 이디가 활약을 못하는군요. 이디가 쓰레기 짓거리를 하고 있고요. 이디 실망이야. 느려지는 게 이게 100%가 아니라 확률일 텐데. 매번 다 걸리다니. 저항력이 떨어지나? 양코에 그런 개념이 없을 텐데. 결국 킹공주가 해결을 해야 되는군요. 얘는 블랙베어 막으러 나왔는데, 혹시 모를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율이 미친 듯이 먹고 나온 블랙베어라든지, 약간 대포를 전기포가 아니라 일반 대포로 가져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잘 맞추면 되지 뭐.
귀신같이 맞추면 되잖아. 아 이거 오래 걸리네. 이 뒤를 빨리 죽이려고 그랬는데 빨리 죽기는커녕 한참 걸린다. 이게 왜 내황제의 궁전인데 블랙베어가 황제라고? 배율을 먹고 나왔다고? 이상한데? 그런 짓을 할 버릇은 아닌데? 요번엔 믿는다? 못 믿는다? 어때? 때리긴 때렸지 요번에? 아 못 믿겠네. 대상에 못 믿을 놈이 이디군요. 아 요번에 못 때렸어. 역시 우리를 각해 검증된 각해 우리를 가져왔어야지. 아니면 가면신 드롭만 해도 훨씬 나을 뻔했다. 데미지 5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디가 한번 때리는 거랑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어차피 한번 때리고 죽는 거 같은데. 돈이 많으니까 그냥 내보내도록 할게요. 쿨도 짧은 애들이니까 어차피 나무나 나가서 좀 때려봐라 누구든지. 아 이걸 잡으라고 집어넣은 AD가 매우 실망스러운 활약을 해주셨고요. 혼다 저 발가락 뭐야 저 왜 계속 저러고 있어. 야 킹공석 저거 어떡할 뻔했니. 느리게 무효를 데려왔어야 되는구만. 느리게 무효 되게 많은데. 근데 저주 걸리잖아. 고대 저주 플러스 느리게 무효? 무효는 저주 안 걸리나? 잘 모르겠네요. 이디야 마지막 기회를 줄게. 킹공수가 나온다. 역시 갑이시다. 마지막 기회는 물 건너 갔고요. 오늘 심하네. 야 때렸어. 해냈다. 이것이 행복. 열파도 무효 있고 그러니까 오래 버티지 못하고 직접 쳐맞고 죽었다고 합니다. 열파가 문제가 아니라 유벤스 방패 떴고요. 아 뜨끈뜨끈하니 좋네. 원래 전통의 카운터죠. 유벤스라는 캐릭터가 전통이 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열파 뜨끈뜨끈. 아까 열파 미친 듯이 터졌었잖아. 그래 이거 뭔가 열파 확률 조정된 것 같은데 옛날에 진짜 안 터졌거든요. 데디급으로 안 터졌었는데 갑자기 안 터지네. 이 전판이 그냥 재수가 좋았었다고? 시간이 너무 걸려? 시간제인가? 그리고 나서 미친 듯이 나오는. 빨리 죽이라고? 빨리 죽이래요. 그거였어? 시간 끌지 말고? 진작 말을 하지. 그거였어요. 참네. 결국 초뎀 대전이잖아. 아... 나는 시간 질질 끌어가지고 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스테이지인 줄 알았지. 아 그러면은 일단 고대 중에서 시간이 너무 끌렸죠? 고대 중 저주 무효.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이디는 활약을 못한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가면신 드론 보내든지 우리룸 필요 없고 캣맨 라이징이네. 그리고 또 누굴 빨리 죽여줘야 될까요? 열파 무효 캐릭터 있나? 열파 무효 캐릭터가 필요한가? 그냥 패 죽이면 되던데 지금 보니까. 열파 무효 찾아나 보자. 없네. 아예 없네. 그리고 천사 초뎀. 에일리언과 고대종이잖아. 천사 형태로 나가면 안 되죠. 천사 초뎀이 필요가 한가?
필요 없죠, 사실. 그리고 매제 다 필요 없고, 사실 뭐 이거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양콤보나 넣으면 되겠다. 아까 보니까 여기더라. 또 실패? 여기? 왜 자꾸 실패를 하는 거죠? 아, 이게, 여기 잘 암기해 놓고요. 자, 갑시다, 그냥. 통솔력이 없어. 거참. 빨리빨리 죽입시다. 빨리빨리 돈다 모으고 천천히 깼더니 그 마지막 블랙베어가 배율을 얼마나 먹었는지 뭐 죽을 생각을 안 하네요. 잠깐 여기서 매주 미친 듯이 모으면은 블랙베어도 잡을 수 있는 거 아이가? 갑자기 뻘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뻘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나중에 정말 할 일이 없으면 시도해 보도록 하고 금방 할 일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빨리 죽입시다 빨리. 오래 시간 끌면은 죽여버리겠다고 자꾸 협박을 하니까. 자, 그 다음 친구는 고대중. 빵이야. 초뎀이고요. 초뎀 대전쟁이야, 결국은. 아, 이게 왜별 9개야? 여기까지 온 사람 중에 저 정도 캐릭터 없는 사람 있을까요? 다 여기까지 왔으면은 캐릭터가 미쳐 날뛸 텐데. 특히 과금까지 하고 여기까지 왔으면은 진짜 미쳐 날뛸 텐데, 캐릭터가. 캐릭터 부족으로 뭐가 없어서 못 깬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야, 초뎀으로 때리는데도 잘안 죽네. 훌륭한 친구였구만. 자, 캣맨의 미친 활약. 캣맨이 고대종을 때려잡을 수 있는 몇놈 없는데 다 좌완한 기가 막히게 잡죠. 캣맨이 놀랍게도 고대종이 사거리가 긴 놈이 많아가지고 잘못 잡습니다. 하지만 타조는 다르다. 와, 엄청 질기네, 이 타조. 타조 고기 릴에서 안 먹는구나. 그 다음에 잠깐 딜을 위해서 라면의 길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면의 길 딜이 쏠쏠할 텐데. 얜또왜 이렇게 열받아 잘안 터져? 라면의 길에 DPS가 필요한 게 아니었나? 그래도 돈안 모으고 빨리 죽였는데 금방 깨겠죠. 금방 깨겠지. 루벤스도 딜 있고, 캣맨도 DPS 나름 되고, 결국 고대종 초뎀이 없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그걸 노린 건가? 캣맨 하나는 없을 수 있잖아. 고대종 초뎀이 별로 없죠. ED가 활약을 못하는 거 방금 확인하셨죠? 물론 타이밍 잘 맞춘 활약할 수 있긴 한데, 그럼 강무 ED 막 해가지고 겨우 비비면서 시간 좀 걸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될수 있군요. 그걸 노린 건가? 그렇다고 쳐도 너무 허무한데? 이상해. 아, 그래서 이렇게 별 9개짜리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별 9개라고 특별히 어려울 기가 힘들지. 8개랑 9개 뭐별 하나 차이인데 구별이 어떻게 돼? 근데 놀라운 건 어려운 판이 한 판도 없었다는 거.
네 황제 궁전인데 마지막 황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